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일 모레가 추석 한가위입니다. 우리의 고유의 명절인 추석 한가위인데 오늘은 임실 전통시장 장날입니다. 매월 1일 날, 6일 날이 장날인데 오늘 전통시장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샅샅이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실에는 고추가 유명하죠. 이 고추 한 근에 얼마예요? 마르네요. 나 좋은 거는 얼마예요? 좋은 거 이 정도면 9,000원에서 8,000원. 아, 9,000원에서 8,000원 많이 내렸네요. 아, 그래요. 아, 이렇게 여기는 임실 전통시장 고추시장입니다. 이렇게 그 고추가 많이 있는데 지금 고추 가격이 많이 내려서 여러분들 임실로 이 고추 사러 오시면은 아마 그 저렴하게 품질 좋은 걸로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품이 8,000원, 9,000원, 8,000원, 9,000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통시장에 과일이 많이 있네요. 사장님 많이 잘 팔려요? 예, 잘 팔리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 이 사과는 얼마예요? 사과는 이 예. 유 같은 경우 큰 거는 지금 6개 만 원씩 팔고. 아, 6개 만 원. 예, 예. 아, 그렇죠. 여기 살짝 작은 거는 7개 만 원씩 팔고. 아, 예, 예. 오늘 저기 예. 대목장이죠. 예, 예. 사장님 많이 파시기 바랍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 이렇게 보시면 과일도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야채가 지금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지금 이 전통시장에 이렇게 사람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엄청 많이 있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이 배추가 가격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세 개 만 원부터 5천 원까지 세 통고요. 아, 이게 세 통에 만 원. 저게 세 통에 만 원. 아, 예, 저게 세 통에 만 원. 아, 작년에 비해서 가격이 어때요? 작년은 거의 비슷해요. 아, 가격이 비슷하다? 네, 우리 집은 비슷해요. 아, 예, 예. 그럼 작년보다 장사는 좀 어때요? 장사는 우리는 꾸준히 싸게 파니까 많아요. 아, 예, 예. 저렴하게 파니까 예, 예. 아, 손님이 많다? 예, 예, 예. 예. 오늘 뭐 많이 타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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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이렇게 보시면은 임실은 섬진강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슬기 민물새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장어. 예. 이렇게 뭐 햇밤이 벌써 나왔고요. 햇밤이 이렇게 많이 나왔고요. 이 새우는 어떻게 팔아요, 사장님? 네, 만 원이요. 아, 한 종발에 만 원. 예, 예. 예, 다슬기는 얼마예요, 사장님? 2만 원이에요. 아, 한 종말에 2만 원. 네.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엄청난 인파와 지금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예, 지금 방송하고 있어요. 아, 예, 예. 우리 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안녕하세요. 아, 예, 예, 예. 이 마늘은 어떻게 팔아요? 아, 이 파는? 파는 얼마? 아, 3,000원. 한 다발에 3,000원. 어우, 예, 예. 이렇게 동네 아지미도 보이고요. 아, 예, 예. 오, 이렇게 이 내륙지방, 이 임실이 내륙지방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그 생선이 싱싱한 생선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또 이 닭도 이렇게 있네요. 닭도 있고.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임실 전통시장에
지금 현재 모습입니다. 내일 모레가 추석이라서 대목장을 이렇게 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이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예. 아, 예, 우리 박기봉 저기 선생님. 아, 예, 예. 시장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러분, 지금까지 임실 전통시장에서 추석 대목장에 이렇게 취재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